Hi everyone, welcome to Secret English. I'm Julia and this is Cretman. Are you ready for today's expression? Let's go! Today's expression is I blew it. I blew it. Okay, pronunciation, 발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Blue 할 때, EW가 있다고 해서 보통 U, 이 뭐지? 발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blew it,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U 발음이 아닌 그냥 U 발음을 하시면 돼요. Blue처럼. 파란색 blue 할 때처럼. 그래서 blue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blue, B-L-O-O처럼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blue하고 it는 이제 연결을 시켜서 blew it, blew it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blew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This is the past tense of blow. blow 뭐죠? 불다라는 동사의 과거 past tense가 blew입니다. 그래서 blow는 뭐죠? 불다. 바람이 불다 라는 뜻도 blow가 되고 풍선을 불다 blow 되고 뭐 그냥 불다 자체가 이제 blow인데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I blew it. 초가 하나가 있어요. it가 이제 단수니까 제가 초를 하나를 넣은 건데 이 친구가 초를 불었어요. 그래서 I blew it. 그러면은 나는 이 초를 불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역만 하는 것보다는 직역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직역을 하지 않고 이제 의역을 해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요즘에 뭐 항상 그랬지만 취준생들 많죠. A lot of job seekers, right? 취준생들이 참 많은데 면접을 이 친구가 넥타이도 맸고 브리프케이스도 들고 이제 아주 큰 컴퍼니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인터뷰를 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가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He's waiting for his son to come out.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How was the interview? Was the interview?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보면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 It was awesome! It was great!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요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blew it. 뭐, I think I blew it. 나 blew it 한 것 같아. 또는 I blew it만 하면 나는 blew it를 했어. 좀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 어땠어? 했는데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은 면접을 잘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oday's expression was I blew it. I blew it. 네, 나 망했어. 좀 그런 느낌. 어떤 문맥이 있을 때 I blew it. it가 어떤 상황을 이제 좀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을 안에서 내가 망했어. 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 없이 나 망했어. 이렇게는 I blew it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있냐면 날렸어. 좀 기회를 날리는 경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드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You blew your chance. You blew your chance. 이렇게 W입니다. You blew your chance. 너 기회 날렸어. 이제 blow를 후 이렇게 불면은 기회를 후 불어서 이렇게 날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You blew your chance. 이렇게 할 때도 You blew it.
No, you blew it. 아니야, 너 이제 기회 놓쳤어, 날렸어.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고, 아까 인터뷰처럼 나 망했어. 뭐 아니면 시험, I blew it.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주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안 하면 좋겠지만은 문맥이 아니라 상황들이 이런 망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참 많잖아요. 쉽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표현 어떠셨나요? 아주 어렵지 않았죠? 뭐 설명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일 10번 이상씩 소리 내어서 연습을 하시고 상황극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하면서 계속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everybody. This was Julia from Seeker English with Cratman. Have a wonderful Friday and a wonderful weekend. I'll see you again next Friday. Bye.